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새로운 소식을 빠르게 전달하는 현대건설기계 공식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은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현대건설기계의 새로운 명품 대형 장비를 소개시켜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국내 티어5 규제에 맞는 그런 엔진을 장착하였습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소개를 드렸는데요. 22년도 4월에 국내에 이제 티어5 규제가 발효가 되고요. 그거에 맞춘 엔진을 장착하였고 더불어 배기가스가 획기적으로 줄어들어서 터널이나 지하 현장 같은 폐쇄된 공간에서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예, 먼저 이 장비의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5.68m 붐, 2.92m 암, 2.8루베 버켓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특히 버켓은 안반용 버켓을 장착하였고요. 지금 영상을 보시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튼튼하고 뭐 별다른 보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굉장히 보강을 많이 한 그런 버켓입니다. 네, 그리고 카운트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장비는 저희가 이제 판매하는 장비는 아니고 고객들 이제 테스트하기 위한 용도로 지금 현장에 나온 장비인데 그 수출용 그 리무버블 카운트웨이트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리무버블 카운트웨이트 영상을 한번 보시고요. 이 리무버블 카운트웨이트는 이제 수출용에만 들어가는 옵션이고요. 국내에는 뭐 고객분들께서 혹시나 필요하시다 그러면 주문하시면 저희가 옵션으로 장착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다음으로 각종 이제 실린더들을 보시면 특히 이제 붐 실린더에도 보면 저희 세이프티 밸브라고 해서 그런 밸브가 장착되어 있고요. 암 실린더에도 보시면 세이프티 밸브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세이프티 밸브의 역할은 현장에서 예상치 않은 사고, 특히 유압호스나 파이핑이 터졌을 경우에 붐 암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여 혹시나 모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으로 하부에 관련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본 장비는 600mm 투그라우저 슈어하고 풀트랙 가이드가 장착되어 있고요. 따라서 험지에서 보다 더 높은 내구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또한 하부 기능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빈부싱이라든지 이런 또 링크의 두께, 높이, 하부롤러의 폭, 이 아이들러의 외경, 기존 모델보다 더 많이 증대하여서 내구성을 더욱더 증대하였습니다. 더불어 스프로켓 역시 치형이라고 하죠. 이런 형상을 좀 변경을 해서 더 내구성을 더 증대를 시켜놨습니다. 어우, 거대하네요. 네. 스윙 모터 있고요. MCV 있고, 그 다음에 터닝 조인트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본 밑으로 16L 에어 컴프레셔 탱크 장착되어 있고요. 엄청 큽니다. 네. 그 다음에 스프시크리너 있습니다. 아, 스프시크리너도 엄청 크구만. 네. 그리고 엔진 후드 쪽 이제 열어서 보시겠습니다. 한 손으로. 과거하고 디자인이 많이 바뀌었죠? 아, 그렇네요. 엔진 후드 디자인도 과거와 다르게 부분적으로 오픈할 수 있게끔 변경하였고요. 점점 고객분들께서 직접 정비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일상 정비 부분만 보실 수 있게끔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엔진은 기존에 저희가 이제 다른 브랜드 엔진을 사용하였었는데 뭐 여러 고객분들 좀 어려움도 좀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특히 이제 고객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이 좀 저희들도 좀 불편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커민스 X12 11L 엔진으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존 모델보다는 조금 더 서비스나 사후 지원 측면에서 조금 더 나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딥스 게이지가 이쪽에 있고요. 다음에 엔진오일을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 이쪽에 네. 있고요. 그 다음에 익스펜션 탱크 이쪽에 있고요. 네. 그리고 후처리 장치가 이 안쪽에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후처리 장치가 이제 스캔 타입입니다. 스캔 타입이군요.
후처리 장치가 투캔 타입으로 되어 있고 후처리 장치를 감싸고 있는 엔진 후드만 높이를 높였고 나머지 부위는 높이를 낮추어서 후방 시야성을 개선하였습니다. 후드 내릴 때도 간편하게 이렇게 누르시고 바로 내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높이도 보시면 이 후처리 장치 쪽만 높고 나머지는 다 낮게 돼 있어서 실제 캐빈에서 보이는 후방 시야성은 기존보다 훨씬 더 개선을 하였습니다.